입추를 지나 말복을 넘기고 나니 연일 뜨거워졌던 8월의 나날들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견디면 서늘한 바람도 느껴지게 될 것 같지만 무더운 여름을 피해 피서지로 발걸음을 한 번씩은 옮기셨기를 바랍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기획 프로그램은 전국적 단위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경화 조성진 듀오 콘서트입니다. 지난 7월 5일 티켓 판매일에는 이을마루 개관 이래 단 2분 만에 1차 판매분이 모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최근 클래식계에서 가장 핫한 조합이라 두 말이 필요 없는 공연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 있었던 현장 판매에도 이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공연 일정은 9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젊은 관객들의 공연장 나들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기획 프로그램은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인데요. 9월 13일 목요일 2회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2회, 15일 2회로 총 6회의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높은 인기로 인해 평일 공연인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이미 매진이 되었다고 하고요. 15일 토요일 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웰메이드 공연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 공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울마루의 어린이 뮤지컬 시리즈는 관람하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만족감을 선사했었는데요. 이번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은 특히 지금껏 만족했었던 예울마루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9월 20일 오전 11시에 있을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롱런하고 있는 기획 프로그램답게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브런치 콘서트의 컨셉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으로 들려드릴 삽입곡으로 준비된 영화들은 이웃집에 신이 산다, 셔터 아일랜드, 트루먼쇼, 에일리언, 판타지아 2000입니다. 지난 6월달에 있었던 미드나잇 인 여수에서의 감동을 잊지 않고 계셨던 분들은 재구매를 통해 일찌감치 선호하는 자리를 예약하셨고요. 해설과 출연하는 분들과의 가벼운 대화 형식의 코너는 이 브런치 콘서트를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지는 날씨만큼 공연장에서 상쾌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라도 같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풍성한 소식들을 준비해서 다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